안녕하세요. 수집된 물건으로 설치 작업을 하고 있는 연누리라고 합니다. 거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들과 사람들과 환경에 대해서 영감을 많이 받는 편이고요. 우연한 일상 속에서 영감을 주는 사물들이 우연치 않게 튀어나올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건을 끊임없이 수집을 하고 항상 관찰하고 탐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빈티지 스피커를 분해해서 재조합하고 기존 인클로저와 음향기가 가지고 있는 구조를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서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디자인을 공부하면서부터 수집을 시작을 한 것 같고요. 주기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자전거를 모으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는 카메라를 모으기도 했었고, 다음에는 안경들을 또 모았었거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있던 것들이 스피커인데, 그런 것들을 모으기 시작한 이유가 한 가지 카테고리 여러 가지 제품들의 다양한 디자인과 개념들과 디테일들을 볼 수 있는 게 흥미로웠고, 제품 고유의 가지고 있는 성향과 디자인과 이것들이 왜 생겨나게 됐는지, 그리고 이 제품을 사람이 사용을 했을 때 어떤 기분과 감각을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재미있어서 수집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결국은 그 수집된 물건들이 저의 작품의 작업의 재료로 사용되게 되었네요. 소리를 내는 디바이스가 스피커인데, 제가 작업하고 있는 스피커는 시각적인 매체와 음향적인 매체가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간 안에 흘러가는 소리가 아니고 그 순간을 집중해서 시각적으로도 정보를 받고 청각적으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매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제가 작업을 할 때 개념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실험적인 형태로 접근을 많이 해요. 여러 부품들을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조합을 하고 그것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 작업을 하면 할수록 이게 사람의 신체 구조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시각적인 면으로 봤을 때도 스피커 내부에 있는 구조들이나 전선 같은 것들이 사람의 혈관이나 장기와 기관과 닮아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심지어 그 역할조차도 장기들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기를 공급하는 트랜스는 심장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전기의 전압이나 성향을 바꿔주는 콘덴서나 이런 필터들은 간, 콩팥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상당히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고 다 완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폭발하거나 터지는 경우들도 있었고, 그런 경우를 몇 번 겪다 보니까 작업을 완성을 하고 전기를 넣을 때 가장 걱정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그러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리만 내는 기계가 아니라 이 소리를 어떤 식으로 필터링을 해주고 어떤 식으로 구조를 잡아주고 어떻게 분배를 해주는지, 사실 별로 쓸데없는 기계들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는 상당히 흥미롭고 재미있어요. 요즘에 저희가 물건들을 고르고 살 때는 정해진 형태가 되게 많아요. 판매하는 사람들도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물건들을 만들고 디자인을 하다 보니 물건 자체의 고유한 기능과 특징적인 것들이 많이 없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빈티지 음향기기, 미디어 기기들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든 아이들이 아니고 다분히 실험적인 형태로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물건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빅데이터가 없던 70, 80, 90년대 시절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굳이 소리를 위하지 않은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기계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그 중에서도 소리의 파동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기계들도 수집한 게 있어요. 이 소리의 작동 원리가 전기 신호가 자석으로 가서 그 자석이 공기를 밀어내면서 만들어지는 원리인데, 저는 그 전기 신호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을 하려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그 전기 신호가 어떤 것들은 진공관 튜브 매터로 표현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자성을 띄고 있는 액체에서 표현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빈티지 VU 매터 같은 것들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음향기기가 시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이 청각을 벗어나는 다른 무언가의 감각이 같이 사용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순간에 소리에 대한 집중도와 이런 것들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 형태가 그전에 보아오지 않았던 특이한 형태의 피겨를 갖고 있어서 들어가는 집중도도 있을 거고, 항상 그 소리가 나오는 대상체에 움직이는 무언가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리와 반응하는 시각적인 요소들을 보고 소리를 듣고 이 오브제를 보았을 때
여러 가지 감각들을 사용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래서 소리가 공간 속에 그저 흘러가는 무의미한 존재로 다가오는 것들이 아니고 조금 더 단단하고 집중력 있게 여러 가지 감각들을 사용해서 작품들을 보고 있는데, 관객분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집중해서 이 공간에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여러 가지 감각을 이용해서 느껴주시기를 바랍니다.